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속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 의회 2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의 기준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22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는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 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 대상자 선정 시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본 재산액을 불리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급여 기본 재산액에 대한 불리한 기준 적용은 급여 대상자로 미선정되거나 대도시보다 급여액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야기하는 등 복지 수혜 역차별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현 제도적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이에 특례시에 걸맞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의 기준고시에 대한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의 기준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함께 인구 100만 이상의 수원시를 비롯한 고양, 용인, 창원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고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인구와 도시 규모로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이다.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에 따르면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행정편의적으로 구분하고 있어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는 인구 5만의 시와 동일하게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는 인구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및 물가 지수 등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전반에 걸쳐 대도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 대상자 선정에서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 적용되어 급여 대상자로 미선정되거나 급여액이 적게 산정되는 등 복지 수혜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 구간에 포함할 것과 수급자 선정 시 기본재산의 공제 분류 기준을 도시 규모에 따라 세분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10년이 지나도록 제도 개선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 직접적,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분야가 자치분권의 핵심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례시 부동산 가격 폭등과 물가 상승 및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시민들의 고통과 부담 가증이 예상된다. 또한 특례시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비롯되는 공시지가 상승 추이가 기준고시에 반영되면 수급 탈락자 발생은 물론 연금액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기초를 비롯한 총 9종의 복지급여 기준이 중소도시 적용을 받고 있어 최소한 특례시 시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 고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특례시 시장 협의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고 수원시의회도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상향에 목소리를 함께하였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는 다시 한번 100만 이상 특례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과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더 이상 특례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겪지 않도록 사회복지급여 기준재산의 기준고시를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현재 광역시보다 높은 특례시 부동산 가격 및 평균 주거 비용을 고려하여
기본지선의 기준에 특례시 구간을 신설하거나 특례시 지역 구분을 대도시 기준구시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수급 탈락 및 급여 감소자의 최소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고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회보장급여의 지역 구분이 가지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형평성, 포괄성, 보충성을 고려한 복지 실현을 위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본재산의 구시구간을 차등화, 세분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31일 서울시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